주말 동안에는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영탁은 자신의 단독 콘서트 영화 탁쇼 무비 무대 인사로 CGV에서는 온통 뜨거운 소식들로 줄을 잇고 있습니다. 영탁은 6월 30일 아이파크몰에 무대 인사를 진행하였으며 7월 1일에는 왕십리로 출격하며 네 사람들에게 소중한 추억을 선물했습니다. 영탁은 7월 1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셀카 한 장을 게재했습니다. 셀카에는 왕십리 CGV에서 탁쇼 더 무비 무대 인사를 진행한 후 솔태 안경을 쓰고 지적인 분위기를 뽐내고 있습니다. 영탁은 이날 무대 인사에서 앞으로는 탁쇼가 아닌 직접 영화를 찍어서 영화관에서 내 사람들을 만나는 기회가 생겼으면 좋겠다며 가수가 아닌 영화배우로의 진출도 생각하는 듯 보여집니다. 오늘은 영탁의 새로운 SNS 채널 개설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과연 어떤 소식일까 궁금해질 것입니다. 오늘도 알찬 소식으로 여러분들께 새로운 소식을 전해드리니 바쁘시더라도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영탁은 자신의 새로운 유튜브 채널 탁 스튜디오를 개설했습니다. 구독자는 47,400명이며 동영상은 7개가 업로드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영상을 살펴보면 탁쇼 2022 영탁 단독 콘서트 더 무비 영상을 공개하며 탁 스튜디오의 채널을 하나하나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기존의 영탁의 불쑥 채널을 시청하신 분들은 영탁이 새로운 채널 개설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영탁의 불쑥 채널을 살펴보면 아직도 50만이 넘는 구독자를 자랑하지만 새로운 채널에는 10분의 1도 돌아오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제가 이렇게 홍보를 해서 한 분씩 한 분씩 모셔와야겠습니다. 영탁은 탁 스튜디오 채널 개설과 함께 공식 팬카페 탁 스튜디오까지 개설했습니다. 그와 더불어 영탁은 최신 소식 안내 및 소통을 위해 탁 스튜디오 공식 SNS 채널을 개설하였습니다. 그 뜻은 바로 기존의 채널보다는 새로운 채널인 탁 스튜디오에서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출발한다는 의미입니다. 영탁은 기존의 소속사 밀라그로와 결별을 했습니다. 2016년 트로트 가수로서 7년의 세월 동안 함께 걸어온 밀라그로와 결별을 선언하며 어려운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자신을 위해 한마음으로 애써주신 밀라그로 관계자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아름다운 동행을 마무리하였습니다. 영탁은 이제 밀라그로와 결별하며 각자의 길을 가게 되었지만 남은 스케줄을 끝까지 잘 마무리하며 이제는 홀로서기에 들어갔습니다. 그렇기에 영탁도 기존의 채널에서 활동을 하는 것보다는 새롭게 시작하는 만큼 새로운 자신의 채널을 개설하며 내 사람들과 소통을 이어나가려 노력하는 중입니다. 이에 탁 스튜디오 공식 SNS 채널을 새롭게 개설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새로운 SNS 채널은 어디로 변경되었을까요? 영탁은 트위터와 인스타그램에 탁 스튜디오 공식 SNS를 공개했습니다. 트위터의 주소는 바로 이곳입니다. 그리고 또한 새롭게 변경된 인스타그램 채널은 이곳입니다. 영어가 많이도 써 있습니다. 이곳을 찾아가셔야 하는데 당황되실 겁니다. 제가 댓글창에 링크를 걸어놓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이 영상을 보시고 댓글창에다가 링크 주소를 도배하셔도 됩니다. 그래야 많은 내 사람들이 새로운 채널을 쉽게 접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영탁의 인스타그램을 들어가 보겠습니다. 게시물 없음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게시물은 현재 제로이며 팔로워는 3,264명입니다. 아직까지 게시물은 없지만 7월 3일 오늘부터 첫 번째 포스팅이 게시될 예정입니다. 앞으로 영탁의 이야기가 펼쳐진다는 의미입니다. 영탁의 채널이 이곳저곳에서 불쑥 나타나는 바람에 많이 혼동이 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두 영탁의 채널이며 영탁은 홀로서기를 진행하며 새로운 마음으로 탁 스튜디오 신규 SNS로 이사를 가는 것이니 많은 이해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영탁의 신규 SNS 채널이 개설된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제가 댓글창에 링크를 걸어놓겠습니다. 영탁의 신규 채널 많은 관심과 기대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도 즐거운 소식 많이 가져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